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이 시군마다 전통 재래시장을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때마침 정부의 시장 활성화 대책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명품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청의 특성화 시장 사업 공모에서 안동 구시장과 중앙문화위거리 등 세 곳이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과 부산 자갈치 시장 등 전국의 내노라는 13개 시장과 함께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선정된 안동 구시장입니다. 지금 들리는 것처럼 영어와 중국어, 일어로 시장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안동 지역 세 곳은 지난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뒤 꾸준히 시장 정비에 나선 결과입니다. 간판 정비와 아케이드 정비,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문화공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서 이번에 글로벌 명품 시장에 확정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명품 시장은 앞으로 3년간 국비와 지방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글로벌 상품, 서비스 개발과 외국인 환전소 설치, 먹거리 특화 골목 등을 조성해 글로벌 마케팅에 나섭니다. 특히 대구시와 손잡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도 유치해 시장을 통해 도심 공동화를 막는 지역 재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활력도 찾고 또 전통시장도 이제는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품 시장으로 갖고 나가겠습니다. 상인들 역시 이번 선정에 거는 기대가 커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마 많이 찾지 싶은데 우리 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친절하고 서비스나 이런 걸 잘해서 많은 손님을 맞이하도록끔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특성화 시장 사업 공모에서 상주중앙시장과 영주문화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포항효자시장과 구미선산종합시장은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전통시장이 이제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